XSFM입니다. PODERA. 펌, 염색, 드라이로 인한 모발 극손상 걱정이시죠? 새로 나온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겉으로만 나아지는 실리콘 코팅은 이제 그만. 12가지 프리미엄 식물 유래 성분이 모발 안부터 차오르는 건강함으로 볼륨과 윤기를 살려줘요. 빅 그린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트위터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트위터에서 이지키엘1님이 매주 화요일에 올라오는 요파씨를 주말에 집에 올라오시면서 듣는다. 네. 장거리 여행을 하시나 보죠. 지난주에 소개된 조땡규님의 사연을 듣는 내내 사연보다 사연자분의 성함이 자꾸 조땡규 씨가 들려서 여기서 받침은 히읗입니다. 네, 네. 그렇죠. 조땡규 씨로 들려서 엄청 웃었다고 예, 트윗을 남겨주셨는데 최근에 좋게 된 분들 중에서 가장 애틋한 사연입니다. 아, 지금 소개할 사연이요? 네. 네. 안승준 군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레코바 님이 예명인 것 같아요. 레코바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파 씨를 늘 청취하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하루에 3번 이상 소개하고 다니는 만점 애청자 레코바라고 합니다. 종교 용어로 진돗개 전도라고 하죠. 네. 굳이 이러실 필요 하루에 3번 이상. 네. 네. UMC 형이야 전부터 다른 방송 등으로 접해서 어느 정도 캐릭터를 알고 있었지만 승준이 형은 처음 방송 들었을 땐 별론데? 하다가 가면 갈수록 아, 이 형이야말로 요파 씨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둘 다 좀 부당한 평가. 안승준이 고작 이러려고 태어났으면 좀 그렇잖아요. 아, 운명처럼. 네, 네. 이거 해달라고 부탁한 제가 미안하네요. 가진 길을 돌아와서 요파 씨에 정착한. 만약에 새들이 요파 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안승준한테 찾아가서 야, 넌 요파 씨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나! 아, 슬퍼라. 아무튼 뭐 현재 요파 씨를 즐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칭찬 감사합니다. 네. 네. 각설하고 때는 바야흐로 2002년으로 올라갑니다. 14년 됐네요. 네. 파릇파릇했던 대학교 1학년 새내기 시절 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재수학원에서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썸만 계속 타다가 서로 대학교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우리 일일 아흥 김오찌 하며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오찌가 좋다죠? 그렇겠죠? 네. 맞나? 아니에요. 기분이죠. 아, 기분. 네. 기분이 좋다는 뜻인가요? 김오찌 이이 하면 기분이 좋다는데 김오찌 하니까 그게 기분이 좋아입니까? 아, 그러면 우리 그냥 끝까지 말을 안 한 상태였구나 언제나. 그런 거야? 네. 아. 기분이라고 그런 거군요. 하여튼 예. 고맙습니다. 야동은 잘못된 성관념뿐만 아니라 언어까지도 잘못되게 말을 끝내지도 못하고 우리는 판단해 버렸다. 기분이 나쁘단 거였군요. 어째? 네, 알겠습니다. 어디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대학교를 충주로 가는 바람에 사귀자마자 주말 커플이 되어 버렸지요. 아하. 개강 파티가 끝난 후 한 3월 중순 정도로 기억합니다. 오전 수업이 끝났는데 여자친구가 무지 보고 싶더군요. 어차피 1학년이라 가로 열고 물음표입니다. 오후 수업 다 제끼고 무작정 무궁화호에 몸을 실었습니다. 네. 신나게 달려라 철마야 하며 충주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여자친구 학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네. 나 어디게? 나 여기 니네 학교 앞이야 라고 전화를 했더니 여자친구는 한 걸음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봄치마를 휘날리며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이 모든 표현이 되게 딱 한 가지의 이미지를 너무 잘 보여줘요. 새내기 연애. 아, 그렇죠. 어따 대고 나 어디게를 시전합니까? 요즘 세상에. 더 파릇파릇한 대사들이 이어집니다. 네. 아, 여기 오면 어떡해. 까르르르.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이게 까르르로 읽힐 수 있는 말을 우리가 지금 한다면 그건 아마 트림일 겁니다. 근데 이 글자만 봐도 느껴지죠. 아, 새내기 연애하고 앉았네. 까르르. 네. 혹은 까르르. 네. 하며 교정도 돌면서 여기가 나 수업받는 건물이니 여기가 우리 기숙사니 하며 데이트를 하고 좋아하는 돈가스도 먹고 어느덧 해가 떨어져 밤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녁 기차를 타고 서울로 다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정말 떨어지지가 않더군요. 한 8, 9시쯤 되었을까요? 여자친구는 기숙사 점호 시간이 다 되어간다며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나는 알았다며 주말에 보자며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어허. 다시 택시를 타려고 정문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찰나 전화가 울리더군요. 땡땡아, 응? 가기 싫지? 당연히 가기 싫지.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있잖아. 그러면 기숙사 점호 끝나고 나갈게. 잠깐만 PC방 가서 기다리고 있어. 아, 여자친구분의 말씀이시네요. 네. 어. 에이, 괜찮은데. 전화를 끊었고 마음속으로는 아흥 김었지. 기분이. 기분이. 그 어떤지는 얘기 끝까지 안 하셨습니다. 아, 기분이. 20살 사나이 마음이 콩닥콩닥. 네. UMC가 한번 해주시죠. 왜요? 약간 기분이 매우 좋다. 네. 예, 인 것 같고. 아, 저게 무슨 의미인가. 다시 나오면 기숙사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밤에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대한민국은 20살 우리에게 어떤 데이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며 입이 귀에 걸려 PC방에서 아, 한탄한 게 아니고 네네. 막 머리를 굴린 거군요. 그렇죠. 네. PC방에서 고스톱을 치며 기다렸습니다. 참 그 놀이 문화가 안타깝습니다. 네. 어떤 그런 설레임을 안고 고스톱을 치고 네.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땡땡아, 아까 보여준 우리 기숙사 뒤쪽으로 와봐. 어어. 칼루이스처럼 말한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02년도에 1학년이시면 칼루이스가 서울올림픽에서 뛰고 있을 때 네. 5살이십니다. 네. 네. 하여간 대충 뭐 맞는 세대긴 하군요. 네. 네. 기숙사 뒤쪽이라 그런지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간 숲속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야, 나 좀 도와줘. 아, 저는 뭔가 이 칠흑 같은 어둠과 네. 도와줘에서 약간 장르가 확 갑자기 바뀐다는 것을 아 그렇죠. 네. 아, 그렇죠. 나 좀 도와줘라는 네. 말은 예 까르르 까르르하고 기모찌하다가 네.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이 그런 장르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저도 이걸 안 읽어보고 읽는 거기 때문에요. 네,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 사연. 여기야, 나 좀 도와줘 하며 목소리가 들리길래 쳐다보니 글쎄 여자친구가 약 아, 1.5층 정도 되는 높이의 배수 파이프. 아, 저는 다 좀 도와줘가 이게 뭔가 그 화장실 잡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나 좀 도와줘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니까 지금 저 등근육이 흉곽을 부여잡고 있는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네. 나 좀 도와줘. 하, 이런 목소리네요. 맞습니다. 아. 1.5층 정도 되는 높이의 배수 파이프 관절 같은 곳을 밟은 채 내려오지 못하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연의 장르는 첫사랑 장르가 아닙니다. 네. 야마카시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고 눈을 개슴츠레 뜨고 확인을 해보니 어두워서 이제 개슴츠레 뜨면서 확인을 했나 보죠. 네. 건물 뒤쪽 외부에 층층을 이어주는 철계단이 2층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uh-huh. 2층까지는 오픈이 되어 가려고 아마 안전이나 흡연 등을 위해 다닐 수가 있고 오픈되어 다닐 수가 있고 2층에서 1층으로는 철문으로 막혀 있었거나 아니면 2층에서 계단이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옛날 건물들 요즘에 아직까지 있는 건물들도 이런 구조 되게 많죠. 네. 1층에서 2층 사이에 계단이 있으면 막혀 있고 네. 아니면 2층까지만 계단이 있고 없고 네. 예. 해서 여자친구는 그 철계단으로 2층까지는 내려와 그 배수 파이프를 타고 밖으로 탈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 여자친구 그래도 용기가 가상합니다. 아, 근데 정말 젊은이들이 참 생각이 짧은 것이 무슨 수로 돌아가겠다는 것인지. 그렇죠. 예. 뭐 돌아가는 거 이제 돌아갈 땐 둘이니까 뭐 이렇게 무등을 타고 하거나 뭐 이랬을 걸 생각하셨겠죠.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아, 여긴 자유가 없구나. 김일성 대학도 여기보단 낫겠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학교 기숙사는 마음대로 밤중에도 들락날락했거든요. 대충 기억에 배스파이프에서 점프해야 되는 구간이 제 키보다 좀 높았으니 한 2m 정도. 고등학교 맞다. 체육 시간에 수다로 보낸 우리네 여하구들에겐 제프 하디급의 용기와 퍼포먼스가 없으면 바닥에 무사히 착지하기며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네, 제프 하디는 15m 위에서도 뛰어내리기 때문에. 제프 하디가 누구죠? 아, 레슬러죠. 아, 예. 특히 높은 데서 잘 뛰어내리는 하이라이트로 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키 168에 당시 55kg 정도 되는 남자 중에서 부실하고 힘없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아, 갑자기 약하다고 지금 네, 그러니까요. 발을 빼고 있어요. 네, 평소에는 잘 얘기하지도 않는 키를 아, 그렇구나. 네. 이건 최후의 변명이군요. 자기 키를 깐다는 건 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오시나요? 아직 힘이 없어 야구할 때 시니어용
에잇드랍 배트를 씁니다. 네. 야구를 하지 말아보시면 어떨까요? 잘 모르는 전문 용어를 쓰면서까지 아,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약하다. 이모 15년 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변명을. 와. 그래도 여자친구란 존재가 남자에게 힘을 주는지 저도 초자력 충전을 외치며 여자친구에게 내 어깨를 밟으라 하며 이래저래 탈출을 성공시켰고 아, 흥 기모찌 하며 가려고 했는데 글쎄. 글쎄. 아 이거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아, 네 멋져요. 저기요, 저도 좀 도와주세요. 저도요, 여기도 있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내 기억에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듣던 밤낚시 중에 저기요 여기 고기 많아요 하고 가면 저쪽에서 여기 고기 많아요 하던 귀신 얘기에 나오던 그런 소리가 들. 아 낚시터 이런 귀신 있나 보죠? 그런 그 돌아다니는 민간 설화 같은 게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다 해서 가라는 대로 가다 보면 길을 잃고 어느새 죽는다. 뭐 그런. 근데 낚시인들을 되게 무시하는 그런 설화네요. 그냥 그렇죠. 고기 많아야 만 가는 거예요. 근데, 야, 이게 저는 마지막으로 봤던 게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네. 여학생들이 매달리기 연습합니다. 네. 매달리기 연습할 때 그런 귀신 같은 목소리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에. 아니, 이거. 딴 시키지 마! 이러면서. 아, 이거 뭐 그 옛날에 그 상록수라는 어떤 그. 소설이요? 소설 보면은. 신소설이요? 네, 신소설. 개몽의 지문. 어떤 네. 마지막에 뭐 이렇게 배움의 열정 때문에 그 뭐냐, 창문에 매달려. 그것은 사람의 열매였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그 교육을 향한 어떤 어린애들의 어떤 열망을 표현하는 그 대롱대롱 매달려서 뭐 수업을 듣나 뭐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의 열매였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아저씨가 마산에서 롯데 야구하는 걸 보셨어야 살아서. 그것은 마산 아재였다. 네. 이것도 지금 사람의 열매들이 대롱대롱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열매 혹은 사랑의 열매. 그럼 뛰어내리려면 2m를 뛰어내릴 각오를 하고 뛰어내려야 되는 곳이 네.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탈출구였나 봐요. 그러니까요. 스팟이었나 보네요. 네. 다시 고개를 들어 다시 눈을 개슴 채 뜨고 보자 세상에 그 2층 철문 끝나는 지점에서 4층 정도까지 여하구들이 계단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여하구가 밤중에 탈출하려는 웃지 못할 상황을 곰십자면 워킹데드에서 막힌 곳에 가득 찬 좀비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와, 네. 아 유리문을 닫고 반대편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네. 워킹데드로 말할 것 같으면. 아, 그래서 지금 이 여자친구분이 사실 혼자 그 대단한 시도를 한 건 아니었네요. 아 모든 기숙사 학우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어떤 네. 일을 한 거네요. 그 중에 1착으로 빠져 있었던 거지. 그러네요. 그리고 또 거기서 아 그것도 여자친구분도 우리끼리 가자라고 말을 할 수 없네요. 그렇죠. 데이트하고 오면 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아, 그래도 도움을 요청하는 좀비들을 놓고 그냥 가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도와주기 시작했고 힘이 없는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힘이 없는 저는 기모찌하며 결론은 왜 그래요? 한 명 한 명 기분이 도와드렸고. 나빠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기모찌의 본 뜻이 나오니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기분 땡 같네 이러면서. 네. 한 명 한 명 도와드렸고 무사히 크게 다친 분 없이 미션을 클리어했습니다. 아니 이건 재난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거 뭐 네덜란드 그 뚱막은 소년도 아니고 설화처럼 이런 충주에 아이는 손가락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를 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열매들이 보물처럼 터지고 있었어요. 사랑을 찾아 매달려 있는 사람의 열매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 저만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요. 팔다리는 덜덜 떨리고 어깨를 밟으라니까 머리를 밟는 좀비도 있었고 태어나 처음으로 허리가 아픈 게 이런 거란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여자친구와 짜릿한 데이트를 했죠. 네, 여기까지 보고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특이한 결론을 하나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그때 허리를 다쳐 재건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가게 되었고 또한 그 여자친구와 파릇파릇한 관계도 2학년 정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군역이 바뀌었습니다. 네. 진짜요. 사람 함부로 들면 안 됩니다. 네. 네. 여담이지만 그분과 5년 전 일본 간사이 공항에서 스치듯 만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마 남편과 같이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 기숙사 에피소드로부터 14년이 지나 전 6살 연상 여인과 결혼하여
애 둘 낳고 씨 없는 수박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써주신 분이 김대중 씨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따라서. 네. 여기서 김대중 씨랑 이제 그 싱어송라이터 김대중 씨가 있고요. 네. 네. 이분은 그냥 일반 고자시고요. 네. 네. 김대중 씨의 그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씨 없는 수박이라는 곡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입니다. 익명을 요청해 주신 레코바님의 사연이었어요. 네. 네. 아, 뭐 믿을 수 없지만 사실 이렇게 계속 매달려 있었다. 아, 우리 모르잖아요. 뭐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 기숙사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기숙사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기숙사 있는 학교를 본 기억도 없어요.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저기 이렇게 여자친구랑 갔다 와서 이제 아 남자친구랑서 여러서 한 되게 많은 여자분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는데 이제 아무도 나간 사람 없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오늘은 아무도 나가 너밖에 나간 사람이 없어. 홀로그램 여친들. 오늘 내가 뭐 조장이어서 인원 체크 다 했는데 오늘은 너밖에 나갔다 오지 않았어 이러고. 야, 그러면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결국 공익을 갔다. 군면제의 요정이. 충주 어느 기숙사에 가면 군면제를 하루만 잠깐 고생하면 군면제를 받을 수 있다더라. 근데요 정말 네. 이게 저 쓸데없는 바보 소리인데요. 사람의 무게를 실어서 서 있는 사람의 머리를 밟으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기계에서도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기술입니다. 네. 오랜만에 좀 특이한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그 진짜로 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죄송한데 이따 2시 다시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미터기 켜놓고 기다려달라고. 그 공부 같은 느낌이지. 아, 그래, 우리 2시에 만나자. 오늘은 2시까지 데이트하자, 이러면서. 이분이 올려주신데. 한 명에 2,000원씩, 한 85,000원, 86,000원 정도를 내고서. 리프트라고 하죠, 이게. 올려주는 그. 뭔가 이렇게 뭐,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떤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이분들이 귀신이었다는 전제 하에. 하나하나씩 사연을 안고 기숙사에 있던 귀신들이 대두에 그 되게 귀여워. 뭔가 센과치로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요정들이 맞아요. 이렇게 줄 서서 나가자. 약간 그런 느낌이야. 이게 무게가 별로 없어서 사실 나는 모르는데 이렇게 나를 계단 삼아서 통통 뛰어가지고 이렇게 우르르 지나가는 인간의 종류가 아니었던 요정들까지도 다 이렇게 통통통 하면서. 아무튼 뭐 애 둘 낳고 아, 잘 네. 사시고 계시다니까. 그렇습니다. 네. 크게 손해 본 것은 없는 것으로. 네. 네. 아, 레코바님 매우 감사드립니다. 아, 아흔두 번째 요즘 팟캐스트 시대의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